플랫폼을 이제 좀 슬슬 만들기 시작해야겠어. 저거 생산 속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새로 나온 블록들이 많으니까 새로 나온 것들 좀 집중적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내가 모르는 블록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이번에 지금 내가 만들 거는 엑소 요청 플랫폼은 뭐야 이거? 레진에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오 신기하게 생겼는데 얘 진짜? 나 처음 보는 물건이야?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진짜. 이제 많이 업데이트 됐구나. 일단은 지금 내가 차량이나 만들자. 트레일러? 버기 어디 갔어? 원래 이거 막 원래 이건가? 잠시만 일단은 또 지하 내려가서 자원 좀 구하다 와야겠다. 이 작업하고 있으면은 손가락이 아파요. 아까 내가 초반에 내려왔던 그 지형 아니야? 여기 내가 올라갔던 그 지형이야. 바이트 엄청 많아. 슬슬 아이언이구나. 슬슬 혼합물 못 찾으면은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 혼합물을 찾거나 찾았다 근데 찾아버렸다. 오케이 그래서 혼합물 좀 자원 좀 구합시다. 이걸로 좀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지. 와 여기 자원량 미쳤는데? 끝도 없이 나온다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여기 혼합물 개 많네 여기. 이 정도 자원이면 충분히 여기서 살고 살 수 있겠다 이 정도 진짜. 바이트 연구로만 먹고 살 수 있어. 어? 나 여기서 죽은 적이 없는데 대박이야. 초반에 배터리를 구하다니? 통 필요 없고 폭죽 필요 없고 이거 이거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다 꺼내놓자. 이왕땅 파는 김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스트로늄 키우는 건 지금은 좀 힘들겠죠. 아스트로늄 캘라고 내려가려면은 제가 채굴 등급이 낮아가지고 힘들걸요? 거기까지 채굴하기에는 다이아몬드 등급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채굴 그거 있잖아요. 드릴 수준을 올려야 될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에 아스트로늄은 진짜 쓸데가 없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데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바이트용이 돼가지고 일단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복귀하고 땅 팔 거면 이런 나무 진짜 아무데서나 땅 파면은 나중에 구하기 힘드니까 아까 내가 일직선으로 내려오던 거기에서 그냥 직선으로 쭉 계속 파고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지 근데? 저기 같은데? 저기 저 테러가 위로 올라가 있다. 오 여기다. 곡선이 약간 완만해졌다. 이게 좀 곡선 그거 좀 바꿔야겠다.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떨어. 아니 아닌데 테더 남아 있는데. 잠깐 릴렉스하고. 잠시만 왜 이렇게 기울기가 왜 이러냐 이거. 그것도 후회하게 되나요?
오, 예, 제발 살려줘, 살려줘. 자꾸 얘 점프해가지고 난리야. 근데 저는, 예전에 얘기했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이 없어요, 저는. 이거 기울어져서 만들어지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얘왜 떨어졌어? 보통. 야, 잠깐만. 이게 진짜 센거 나왔는데, 이제? 이건 아예 캐지질 않는데? 이거 업데이트 했나 보다. 아마 이 표변에서 아스트로늄이 나올 텐데, 괜히 내려왔네. 안 캐지잖아, 이거. 그럼 이건 진짜. 드릴 모드. 세라믹. 타나 텅스텐 안 되겠고. 세라믹은 할수 있겠는데? 세라믹 한번 해보자. 저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팔수 있지 않을까? 일단 아까 세라믹 필요했었지. 작업등도 하나 연구해 둘까요? 그게 있으니까 화나고 아, 좋던데. 작업등 좋죠. 작업등 좋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바이트가 필요해. 우리 지금 바이트가 없어요, 내가. 여기가 아닌가? 일단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서 없으면은 그냥 이거 오히려 이 테더를 회수하면서 돌아가면 되니까 없네. 그럼 이거 회수하면서 돌아가자 이제. 이 재활용. 아, 여기가 그거였나 보구나. 내려간다. 우와. 야, 가속도부터 안 된다. 그러다가 나 떨어지면은 진짜 끝장이다. 뚫린다. 오, 뚫린다. 뚫린다. 그지?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어차피 여기 그 중력 없어. 괜찮아. 오케이. 문제 여기서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리냐? 나 어디서 튀어나왔냐? 일단 올라가자. 생각보다 힘들겠는데. 명복을 빕니다. 어디야? 나 어디야? 안녕. 즐거웠다. 다시 하자, 그냥. 저기까지 내려가서 자원 구할, 딱히 그렇게 대단한 자원도 없었고. 아, 버기 하려면은 저것 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게임이 많이, 최적화가 좀 많이 된것 같아. 예전에는 이거 돌아다니다 보면은 테더 때문에 렉이 오졌는데, 트랙터, 트레일러까지 하려면은 조금 더 모아야 되겠는데. 여기 바이트 진짜 많다. 아, 한 바퀴 돌았구나. 작업등은 바이트 필요 없지 않나요? 그것도 바이트 열어야죠. 어린이. 작업등 열려있네? 구리만 구하면 돼요. 구리는 그 위에 있으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작업등 열려있구나, 이게. 이것도 거의 마인크래프트야. 이름만 아스트로니어지. 거의 하루 종일 땅 속에 살아. 오히려 마인크래프트가 밖에서 잘 돌아다니고, 이를 두개 이름을 바꿔야 돼. 일단은, 트랙터, 알루미늄 두 개. 알루미늄 다음번에 할때 알루미늄 좀 많이 캐야겠다. 알루미늄이 많이 부족하네. 오, 뭐야, 이거. 오! 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네? 와, 이건 또 언제 업데이트 된 거야? 얘네는 이런 기능 없었거든요. 여기가 구리가 있었어. 일단 저 위험천만한 애들 좀 치우고. 이것도 바이트. 이거 괜히 뜯었다, 이거. 아씨.
이거 그 뭐야 세라믹 하나 하니까 이거 잘 뚫리네 이거. 1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